집에서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요리를 준비했어요. 어떤 요리요? 밥보단 특별한 요리가 좋은데. 그래서 오늘은 롤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도훈이 좋지? 물론이죠. 집에서 요리하려면 엄마가 위험해 하지만 그러잖아요. 엄마들은 다 똑같아. 그래서 오늘 해볼 요리는 친구들에게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그럼 오늘 샌드위치에 들어갈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메인 재료인 빵, 그다음에 치즈, 햄, 바나나, 그리고 빵에 별, 빵콩잼, 딸기잼을 준비해봤어요. 자, 재료 소개를 했으니 우리 이제 빵 만들기를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빵의 테두리를 잘라줄 거예요. 칼을 가지고 네모나게. 칼을 쓸 때는 꼭 조심해 주세요. 짜잔, 네모내졌죠? 이제 이렇게 동그란 것을 가지고 빵을 납작하게 눌러줄 거예요. 우와, 떡처럼 납작해졌어요. 쫄깃쫄깃하니 맛있겠는데요? 도훈이 배고프구나. 조금만 참아. 이렇게 납작해진 빵에 이제 잼을 발라볼게요. 네, 잼을 발랐으니 여기 위에 바나나를 얹어서 말아줄 거예요. 빵에다가 잼만 바르고 바나나를 넣어서 말기만 하면 끝이네요. 그럼요. 너무 쉽죠? 이제 선생님이 바나나를 넣고 한번 말아볼게요. 자, 바나나를 넣고 바나나가 눈이 길어서 잘릴게요. 다음에 네, 말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이렇게 조금 고정되기 위해 선생님이 랩으로 감싸줄게요. 1, 2분간 주겠습니다. 두 번째로 햄과 치즈가 들어간 롤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 햄과 치즈? 형, 햄으로 무슨 요리 해봤어? 나는 볶음밥 해봤는데. 엄마 볼래? 하, 너가 그렇게 토실토실한 이유를 이제 알겠네. 에이, 요즘에는 이 정도 토실토실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게요. 아까처럼 빵의 테두리를 잘라줄 거예요. 칼을 사용할 땐 항상 조심히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둥글둥글한 걸 이용해 아까처럼 빵을 납작하게 밀어줄게요. 쭉쭉. 야. 자, 여기 위에 또 딸기잼을 발라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위에 햄과 치즈를 얹어볼게요. 네모난 햄, 네모난 치즈, 이제 말아줄 거예요. 오, 맛있겠다. 나도. 자, 짜잔. 우와. 처럼 고정시키기 위해 랩으로 조금 감싸줄게요.
치즈 롤 샌드위치 완성! 세연이 저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세연이는 무슨 샌드위치 만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햄과 치즈로 만들어보고 싶어요. 도훈이는? 저도 햄치즈 샌드위치 만들고 싶어요. 그럼 우리 같이 만들어볼까요? 네! 빵을 하나씩 가져가고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칼로 빵의 테두리를 잘라주세요. 손 조심. 어, 잘하네. 그 다음에 이렇게 둥그란 걸로 말아줄게요. 우와. 쭉쭉 밀어주세요. 재밌다. 이제 잼을 발라볼까요? 좋아요. 무슨 잼 바를 거예요? 저는 땅콩 버터 잼을 바르고 싶어요. 세연이는 무슨 잼 바르고 싶어요? 전 둘 다 바르고 싶어요. 오, 창의적인데? 자, 딸기와 땅콩 발라볼게요. 세연이도 땅콩 잼 발라보고 도훈이는 그 다음에 햄과 치즈를 얹어볼까요? 네. 네, 완아 얹어보세요. 이제 같이 말아볼까요? 네. 네, 말아보세요. 우와. 많은 게 생각보다 어렵네. 오, 다 말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고정하기 위해 랩으로 좀 감싸줄게요. 자, 예쁘게 감싸주세요. 네. 네. 도와줄게요. 네. 우와. 완성! 그럼 아까 만들어봤던 샌드위치 두 개를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우선 바나나 샌드위치부터 자를게요. 와, 잘 고정되었어요. 다음에는 햄치즈 샌드위치를 잘라볼게요. 예쁘다. 진짜로 파는 것 같이 예쁘다. 만들기 쉽죠? 친구들도 집에서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친구들 안녕!